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펑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답을 me라고 하는 펑션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얘는 x를 받았어. 그죠?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x를 리턴하는 거예요. x 플러스 x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uble me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문법과 조금 다르죠?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했었죠? 요걸 한다 그러면은 오, 끝까지 갔어. 자바스크립트 글자를 조금 당겨서 볼까요? 그래서 답을 미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화살표를 이렇게 줬었죠. 그죠? 그리고 맞췄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답을 미 X는 이렇게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뭘 넣어줬었나요? 답을 미에다가 넣어주고 이거는 앞에다 레스를 넣거나 혹은 뭐 컨스트를 넣거나 혹은 뭐 아무것도 안 넣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답을 미 한 다음에 아규먼트 들어서 5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1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죠. 그죠? 그런데 하스켈은 좀 달라요. 하스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퀄 기호도 없고 이게 화살표도 아니고 이 끝 뒤에 세미콜론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더블 악스라고도 해볼까요? 더블 어스. 그래서 이건 미는 뭐예요? 미, 나. 그러니까 원이고 더블 악스는 우리. 그러니까 복수가 되겠죠? 복수해서 x를 받고 y를 받고 그런 다음에 x는 제곱하고 더하기 y도 제곱을 y에 아, 곱하기 2죠. 제곱하는 게 아니라 x 곱하기 2 더하기 y 곱하기 2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얘하고 계산 나오고 얘 계산 결과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것 두 개를 계산 결과를 플러스로 합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문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괄호가 있고 여기에 괄호가 있는 것과 똑같죠. 왜냐니까 곱하기가 연산순수가 더하기보다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블 아스에서 5와 6을 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20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x가 굳이 정수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관없죠. 5.1 더하기 5.1과 6.1을 써볼까요? 그러면 22.4 이렇게 플로팅 넘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더블 아스에다가 더하기 더블 미 그래서 9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얘가 먼저 펑션이 계산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얘 계산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대기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펑션의 우선순위가 펑션의 우선순위 그죠? 계산 우선순위가 더하기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얘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먼저 6.1까지 같이 하스켈 이베리에이션 하고 그런 다음에 더블 미를 이베리에이션 하고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곱해 줄까요?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6.1을 더블 미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5.1과 이 결과값 이베리에이션 한 값을 합쳐서 더블 아스가 정리될까요? 볼까요? 글자가 자 보겠습니다. 403.2가 나왔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가능한 경우 두 가지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아니면은 동작은 하는데 에러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과 다른 값이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과 그 결과값이 더블 아스의 y값 그죠? 이 y값으로 들어가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플로팅 포인트 넘버니까 이렇게 숫자가 뒤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뭐냐니까
곱하기보다 펑션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우선순위입니다. 곱하기와 나누기의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계산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더하기와 빼기보다 높다. 그래서 2 더하기 3 곱하기 4 하게 되면 2와 3을 더하고 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3 곱하기 4 한 다음에 2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뭐냐니까 펑션과 아규먼트의 우선순위가 뭐보다 높다? 곱하기 나누기 보다 높다. 그래서 어떤 my function 있습니다. my function에서 argument 3이 주어지고 그죠? 더하기 4 하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먼저 계산이 끝나고 그랬던 값이 나온 다음에 이 4와 더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3과 my function 그죠? my function이라고 하는 function과 3이라고 하는 argument 사이의 관계가 곱하기라고 할게요. 이 곱하기에 의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맺어지는 관계보다도 더 강력한 관계라는 거예요. 더 밀접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괄호가 있었잖아요. 괄호의 우선순위의 우선순위가 펑션보다 높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펑션은 double us가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x 또 하나 y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죠 위에다 그죠? 그러니까 double us라고 하는 펑션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아규먼트의 우선순위보다 이 괄호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double us의 아규먼트 y 값으로서 이 결과 값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녀석과 위에 있는 요 녀석 이 두 개를 보고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하나만 더 언급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주피터라고 할까요? 주피터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주피터 스펠링 틀렸네. 그래서 equal 그죠? equal I am Jupiter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주피터가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에 하면은 I am Jupiter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값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냐니까 주피터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하스켈에서는 모든 것이 펑션입니다. 모든 것이 펑션이라서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스켈에서는 모든 것이 펑션. 그래서 하스켈에서 모든 것은 펑션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나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let Jupiter 글자 보이시나요? 글자 조금 키워볼까요? 자, let Jupiter equal I'm team Jupiter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sole log Jupiter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딱 나오죠. I'm team Jupiter 나왔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Jupit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m team Jupiter라고 하는 문자열을 할당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스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스켈은 Jupiter라고 하는 펑션이고 이 펑션의 리턴 값이 I'm Jupiter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펑션은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펑션을 호출할 때 아규먼트 없이 그냥 펑션 이름만 지정하면은 그 결과값이 리턴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스켈과 다른 모든 언어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죠?
변수 할당 같은 게 없다. 변수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다. 변수라고 하는 variable이 왜 없는지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더블 미 그래서 얘는 아규먼트를 하나만 가지는 펑션이었고 잘못됐네. 아규먼트를 하나만 가지는 펑션이고 그리고 더블 어스는 뭐였죠? 더블 어스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가지는 펑션이었죠? 그렇죠. 뭔가 에러가 떴네요. DOUB 그런 스펠링이 틀렸네요. 대소문자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22가 나왔고 그리고 Jupyter는 어떻게 됐었나요? Jupyter는 아규먼트가 전혀 없는 펑션이죠. 어쨌거나 다 똑같이 read, evaluate, print, loop 똑같죠? 그죠? read, evaluate, print, loop가 되고 이것도 read, evaluate, print, 다시 loop. 그래서 evaluate 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컴퓨터가 컴퓨터 속에서 하스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경우 아규먼트가 전혀 없는 펑션. 그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변수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스켈에서는 그냥 아규먼트가 없는 펑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것이 이런 개념의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하스켈만의 자바스크립트나 뭐 다른 언어와는 완전 다른 하스켈만의 특별한 능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